네, 19번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법 변화였고, 여러분들 잘 풀었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얘네들은 지금 처음 보고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가 싶으실 텐데, 얘네 지금 볼링 치고 있는 거 아시겠죠? 시작할게요. By the 10th frame. 저 여기서 frame은 볼링 왜 1회, 2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열 번째 프레임에 My heart began to race. 나의 심장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다. 뭐 나의 심장이 아주 많이 뛰기 시작했다. 그래서 began to race, begin to race. 뛰기 시작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Corey, Laura and Gray 여기 있는 애들은 were ahead of me. 나를 앞서가고 있었다. 그래서 be ahead of 하면 무슨 뜻? 누구누구를 앞지르다, 앞서가다. 나를 앞서가고 있었어. But, 하지만, only, 단지, 겨우, by는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서 전치사 by는 뭐뭐에 의해서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by 뒤에 숫자나 수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뭐만큼, 뭐뭐의 차이, 아주 유심히 살펴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examine 아주 살펴보는데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구문 잠깐 봐주세요. If I could bowl a strike in this frame, 이열 번째 프레임에 내가 뭘 치게 된다면 bowl a strike 하면은 strike를 치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 잘 봐주셔야 되는 게 if 주어, 그쵸? 저 동사의 과거형 나왔죠? 얘는 과거, 네, 가정법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프레임에서 뭘 치게 된다면, 스트라이크를 치게 된다면, I would, 네, 조동사의 과거형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I would win the game. 여기서 게임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My hands were sweaty. Sweaty는 땀 흘리는 이 말이에요. 자, 내 손은 땀으로 흥건했고, 그래서 I dried them off on a towel. 타월을 가지고 그것을 닦아냈다. 나의 핸즈를 닦아냈다. I stepped onto the lane. 레인은 여기서 그 볼링을 여러분 치는 그 줄이 되겠죠? 나는 레인에 step onto 올라섰다. step onto 올라섰다. 그리고 I took a deep breath. 나는 심호흡을 했다. 나는 아주 심호흡을 깊게 했다. Raise the ball. 여기서 보시면 점점점 이런 거 보이시죠? 이거는 그냥 되게 구어체적으로 쓴 거예요. 전부 I 생략되는 거예요. 나는 공을 들어 올렸고, 그 다음에 그 공을 보냈죠. 어떻게 해요? Rolling down the center of the lane. 다시 얘기하면 레인 한 가운데로 굴려 보냈죠. So rolling down 여기서 이제 분사 구문으로 하나 봐주시고 and knock down 그리고 다 쓸어버렸죠. 뭘요? 열 가지 핀을 열 개의 핀을 다 쓸어버렸다. 다 넘어뜨렸다. I had bowled a strike on my last turn. 나는 스트라이크를 그쵸 쳐냈다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스트라이크를 결국 해낸 거죠. My last turn. 나의 마지막 차례에 스트라이크를 쳐냈다. I pumped my fist in the air. 나는 허공에, 공기하지 마시고 허공이라고 할게요. 나는 허공에 나의 fist는 주먹입니다. 주먹을 pumped라고 하는 말은 흔들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아주 빠르게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서 나의 주먹을 허공에 아주 빨리 흔들었고, 그리고 came back, 돌아왔습니다. to the bench, 벤치로 돌아왔죠. victoriously, 의기양양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심경이 여러분, 여기서 victorious에서 여러분들이 찾으셨어야 됐죠. 그래서 선택지에는 victoriously로 바로 나온 게 아니라 triumphantly로 나왔었죠. triumphantly. 자, 다시 써볼게요.
triumphantly. 그래서 얘도 똑같은 표현으로 그렇죠? 의기양양하게 아주 신나서 이렇게 돌아왔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19번은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20번에서 다시 해설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